Hi everyone! 안녕하세요, 꿀티비 시청자 여러분. Goes English의 류쌤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에 쓰이는 단어들 확인하셨나요? 오늘 일곱 번째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to hang one's boots up 입니다. 부츠를 걸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질문에 토트넘의 델리 알리 선수가 hanging my boots up 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는데요. 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북 런던 라이벌 토트넘과 아스널, 아스널로의 이적 혹은 은퇴를 묻는 질문에 단호하게 차라리 은퇴를 하겠다는 델리 알리 선수. 상황을 생각하면 to hang one's boots up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른 예시를 함께 볼까요? Del Piero wished to finish his career beside the old lady. But in 2012, Juventus felt it was time to move on. Not yet ready to hang up his boots, their number 10 had to leave. 여기서 사용된 to finish his career과 to hang up his boots 모두 은퇴하다라는 to retire와 같은 뜻인 거 기억해 두세요. 오늘의 단어 to hang one's boots up 기억하시고요. 골스 잉글리시의 류쌤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